크리스천 아카데미가 주최하고 그리고 경동교회에서 모이는 평신도 포럼 오늘 두 번째 모임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사회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그동안 많은 영향을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이고 학문의 선배이신 이만열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이만열 교수님을 모시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첫 번째 교수님께 던지고 싶은 질문은요,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는 사실 그 당시 잘못된 교회 그 실천에 대항해서 그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틴 루터가 우리 한국교회를 찾는다면 어떤 주장을 하게 될지, 어떤 목소리를 우리한테 들려줄지 혹시 그 물음부터 좀 교수님께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루터는 실천과 행함을 강조한 야고보서를 스트로이 에피스, 예. 그러니까 쓰레기가 뭐 지푸라기 같은 지푸라기 복음서 그런 네. 복음이다, 편지 네. 서간이다 네.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 야고보서의 말씀을 그대로 한국교회에 전해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교회와 예배 변화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학문, 교육 온갖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으로 또 교회사 전문가로서 보면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도 한국 개신교 처음 들어왔을 때 결국 이런 예언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을 적에 상당히 역동적 힘을 가졌죠. 예, 우선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한국 사회는 이 전통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예, 유교나 불교 같은 예, 그런 종교들이 예, 이념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을 보더라도 그 전에 유교적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에 의해서 신분을 나누는 그런 혈통신분제 사회, 전근대적인 혈통신분제 사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 이게 보급되면서 그 다음 우리 사회의 자그마한 변화에서부터 큰 변화까지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서울의 승동교회 같은 데서는 기독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백정이 교회 지도자가 되는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물론 1900년대 초에 그 교회의 장로로 되는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그걸 참지 못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 당시로 지금 대단한 변화였을 텐데. 예. 그 밖에도 제가 꼭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건 20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 말입니다. 1899년 그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라고 하는 그 신문에 보면은 그 1899년 3월 1일자 신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번에 북도 고을 이 관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야소교 있는 고을에 갈 수 없다. 야소교 없는 저 영남 마을로 옮겨달라.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이 사람이 기자로서 해설을 합니다. 우리 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도라. 어찌 추어나 그런 일을 행할까 보냐. 그러나 만약 그 관장이 백성의 재물을 빼앗을 지경이면 그건 용이하게 용납하지 않을 터이니
그 양반이 갈 수 없다는 것이 이 까닭인 듯 이렇게 딱 정리해 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은 또 당시에 기독교 신문뿐만 아니라 사회 신문으로서 황성 신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도 그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 자체가 얼마나 원래 기사 자체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요. 네. 그러나 네. 그 당시와 같은 그런 정열적인 또는 정직성 그런 또 정의감 네. 부패에 대한 항의하는 것 네. 이런 것이 그 당시만은 못하지 않았는가 네. 그 정도로 한국 교회나 크리스찬들이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둔감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네. 것도 우리가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 문제나 민족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데서도 연장선상에서 아마 김희 독립선언문 작성하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33인 대표 가운데 크리스찬 숫자를 이야기할 때 16분을 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기독교가 네. 보면은 초기에는 그렇게 역동적 힘을 가지다가 네. 그다음에 1900년대 초가 되면은 국제적 정세도 있고 해서 그 발전이 조금 둔화됩니다. 네. 그리고 1905년을 전후한 시기에 오면은 또 기독교인들의 이 애국 정신이랄까 이게 또 발휘가 됩니다. 특히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을사 늑약 그 조약을 하던 해 네, 아닙니까? 을사늑약이 예, 예. 우리 교회사나 또 여러 지도자들이 강조하는 걸 보면은 1900년대 들어와서 한국 교회사의 주류는 1903년에 원산 부흥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1909년에 100만 명 구령운동 이걸로 덮어버립니다. 교회사를. 네. 그런데 그때 바로 을사늑약을 전후한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1910년 사이에 보면은 의식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민족 문제를 두고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에 소위 매국 원흉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처단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네. 모두 크리스찬 젊은이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 보고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 논문을 제가 바로 유신이 시작되던 그 해, 그 이듬해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73년이죠. 예, 네. 그러니까 그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재명이라는 사람, 네. 이완용을 제거하려다가 실패한 네. 이재명 의사의 그 재판 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은 당시에 한 10여 명 이상, 그중에 한 사람은 천도교인이 있습니다. 10여 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그래서 두 패로 나누옵니다. 나누어가지고 한 패는 내각 안에서 나라를 일본에 넘기려고 하는 이완용을 처치하자. 또 한 패는 내각 밖에서 요즘 말로 하면 NGO운동, 그 일진회가 있었는데 일진회 회장이 이용구였습니다. 네. 이 사람도 앞장서서 나라를 일본에 넘겨야 된다라고 생각. 그래서 한편은 이용구를, 한편은 이완용을 처치하자. 그러다가 이재명 의사가 명동성당에서 이완용을 자격했지만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걸로 해서 그 사람들이 거의 모이게 됩니다. 이 자료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때 23살 난 이학필이라고 하는 목사도 가담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니까 좀 심한 얘기로 하면은 암살 운동에 가담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실제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경향성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예. 예를 들면 안중근과 같이 거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우연준이라고도 하고 우덕순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도 역시 크리스찬으로서 당시 그 뒤에 보면은 그 대한매일신보에 애국적인 시를 남겼는데 그 시에 하나님 주 예수님 이 원수를 갚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몇 사람 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요 시기에 그러니까 가장 좀 무슨 방법이라 할까 하여튼 매국 원흉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었다. 그러니까 무장투쟁이 무장투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다. 예, 그 뭐 무장투쟁이라기보다는 예, 의열투쟁이죠. 예, 네, 의열투쟁. 예.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독립운동사나 이런 걸 얘기할 적에 무장투쟁은 좀 조직을 크게 예, 해가지고 예, 병기를 가지고 하는 거고 예, 개인적인 차원에서 단행을 하는 거는 이건 저 의열투쟁. 예. 그걸 그냥 의열투쟁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의열투쟁에 가담했던 기독교인들이 예, 많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사이클이 네, 예, 초기에는 확 일어났다가 네, 조금 잠잠해졌다가 네, 1905년에서 10년 사이에 올라갔다가 네, 네, 15년에 가면은 1915년에 가면은 네, 소위 이 사학 법을 고칩니다. 네. 법을 고쳐서 기독교인들로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이나 체풀을 못하도록 하고 예, 포교법을 만들어서 일제가 간섭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적에는 예, 조금 또 내려가죠. 그러다가 예, 예, 17년 1차 세계대전이 18년에 끝나고 예, 그리고 또 3.1 운동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또 20년대 조금 수그러지고 이렇게 기복이 좀 있습니다만은 예, 기독교인들의 민족운동 참여는 끊임이 없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네, 1930년대 말 40년대 초의 네, 신사참배 반대투쟁도 네, 이건 그들이 신사참배 반대투쟁을 민족운동을 위해서 했다. 전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또 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나 당시에 신사참배가 어떤 환경에서 나온 것인가? 일제가 전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민족 말살 정책의 하나로 신사 참배 강요가 나옵니다. 네. 민족 말살 정책으로서는 우리 언어를 쓰지 못하도록, 우리 문자를 쓰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 역사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 창씨 개명, 일본식으로 성도 만들고 이름도 고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신사 참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일괄적으로 민족 말살 정책의 하나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신사 참배도 민족 말살 정책의 하나로 나왔다면은 거기에 반대했다는 것,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나섰다는 것은 민족 말살 정책에 저항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신사 참배 반대 투쟁은 민족 운동의 범주에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아까 평양 부흥 운동, 대부흥 운동을 예, 언급을 하셨습니다. 1907년에 일어난. 근데 그때 지금 전해오는 이야기들, 뭐 남아있는 기록들, 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그것이 신앙의 부흥 운동뿐만 아니라 일종의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었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경우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회개 운동한 분들이 예컨대 뭐 다른 남자하고 잤거나 다른 여자하고 잤거나 이제 그럴 경우에 교회 공중 앞에 와서 회개를 하고, 또 남의 걸 훔친 사람은 그 그냥 훔친 것만 되돌려 줄 뿐만 아니라 그걸 뭐 배로 더 갚아주기도 하고, 그런 커다란 생활의 변화가 그로 인해서 수반되었다. 근데 그러고 보면 단순히 그게 신앙 운동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생활 운동으로까지 이제 펼쳐 나갔다는 말이 되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런 예, 측면을 예, 사실 그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에
강 교수님 지금 지적하신 그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보이고 또 당시에 그 운동이 민족적인 그 어려움 속에서 네. 일종의 민족적 뭐라고 카타르시스 네. 예, 네. 민족적 울분을 이렇게 카타르시스한 그런 측면도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네. 여하튼 당시에 회개한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축첩, 간음, 살인까지도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누구를 죽였다 하는 네. 얘기. 그래서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은 거기에서 간증하는 그런 내용들, 저녁에 이제 보통 예배를 저희 아침부터 시작 새벽 기도에 하고 낮에는 성경 공부하고 저녁에는 이제 이 등불 같은 게 잘 없으니까 설교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간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간증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지옥을 방불케 했다. 지옥의 그 제약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걸 방불케 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참 깊은 죄악까지도 얘기하는 그래서 민족이 또는 교회가 재탄생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가 하면은 또 강 교수님 모양으로 윤리 실천 운동의 새로운 차원을 만들어 놓았다 하는 그런 해석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열심이 그냥 단순히 그냥 이제 믿었으니까 천당 간다 하는 게 네. 아니라 결국 신앙의 열심이 결국 삶의 변화로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결국 사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았나라고 짐작할 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네. 믿고 천당 간다 하는 그것은 네. 그때는 그렇게 절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이 예수 천당 신앙은 네. 1920년대에 가면 극도로 올라갑니다. 네. 제가 곧장 사이클 지금 얘기하다가 중단이 되어버렸는데 그 배경이 뭔지를 조금 설명을 그러니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919년에 우리 3.1운동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참여를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까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 지도자고 천도교는 15명, 불교 대표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33인을 포함해서 3.1운동을 일으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을 48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는 24사람이 절반이 기독교인입니다. 또 기독교가 어느 정도 참여했느냐 할 때 여러 연구자들의 걸 좀 종합해 보면은 당시 한 2000여 회 내외 그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218개 군 중에서 212개 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2000여의 일본 기록은 1542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주체 세력이 뚜렷한 곳을 정리해보니까 311개 지역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주체 세력이 어느 세력이냐, 기독교냐, 천도교냐 이게 뚜렷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그 311개 지역에서 78개 지역이 기독교입니다. 네. 그리고 천도교는 66개 지역, 네. 그리고 기독교, 천도교 합작한 곳이 42개 지역. 네. 그러면 311개 지역을 가지고 보면은 78개 지역은 25%입니다. 네. 그게 42개 지역을 합치면은 38%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일반화시키기는 곤란하지만은 네. 그 샘플로서는 괜찮은 네. 거죠. 네. 그리고 그 운동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데 네. 그중에 기독교인이 어느 정도 참여했느냐 알 수가 없어요. 네. 요즘도 가령 뭐 데모를 한다 하면은 저거 나라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겠죠. 그런데 네. 당시에는 사진도 안 찍으니까 모릅니다. 네. 그러나 격렬하게 만세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건 경찰에서 앞에서 잡았습니다. 네. 잡아가지고 옥에 유치장에 넣었습니다. 일단 유치장에 넣으면 경찰들이 기록을 다 남겼습니다.
그 기록을 좀 보니까 1월에서 5월까지 거기에 22%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그해 말 12월 말에 유치장이나 감옥소에 있는 기독교인들 이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17%가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학자들이 조금 그 명단을 가지고 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앞에서 격렬하게 시위운동을 한 사람의 17% 내지 25%가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당시에 기독교인은 얼마였느냐?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한 1600만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1919년 그 당시에. 그때 기독교인들은 약 한 21만 정도, 20만 내외였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의 한 1.5% 내외입니다. 내외인데 당시에 적극적으로 시위를 하다가 잡혀 들어간 사람들의 17% 내지 22%가 기독교인이었다 한다면은 기독교인의 3.1운동 참여도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 후에 45년부터 60년까지. 네, 그게 이제 그다음 저 물음인데요. 왜 그 이전에 그 정도로 한국 사회에 어떻게 보면 변혁적인 힘으로 작용하던 그 기독교 신앙이 1945년 이후에 오면 오히려 더 강화돼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나라도 되찾고 다시 이제 이 나라를 일구는 것이 우리 손에 와 있는 그런 상황에 왜 기독교가 훨씬 더 보수화되고 정치로부터 멀어지고 하는 그런 현상이 왜 발생했겠습니까? 예, 너무 뭐 저 좋은 압박을 받다가 좋은 환경이 오니까 너무 그냥 풀어져 버린 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시대를 그냥 신사참배 반대 투쟁을 할 때는 소수지만은 그래도 순수한 신앙을 좀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45년 해방되고 60년까지 뭐 45년 또 48년까지는 이승만 치하가 아니고 미군정 치하고 48년부터 60년까지 바로 4.19가 일어날 때는 그건 이승만 치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지배하는 그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15년간은 그 시대를 저는 굉장히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서 좀 부정적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강 교수님 말씀에 뭐라고 지금 이 시간 제가 분석해서 대답하기는 힘들고요. 왜 이렇게 보느냐 할 때 우선 그 시기에 우리 민족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할 적에 크게 전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45년부터 60년까지에 첫째는 일제 잔재에 대한 정리입니다. 이게 필요했는데 이걸 못했습니다. 이게 난 교회의 책임이 크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교회가 만약에 신사참배에 대한 철저한 회개라든지 여기에 대한 우리 교단적 합의가 좀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힘을 가지고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듯이 우리 사회도 일제 잔재를 정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또 강단에서 그걸 외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신사참배 한 문제와 또 일제하에서 여러 가지로 그 기독교와 기독교 지도자들이 타협한 데 대해서 전혀 한국교회가 반성과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 사회는 뭐 여러 가지 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군정이 들어오고 미군정이 들어와서 처음부터 한 얘기가 과거 일제시대 광공리 했던 사람들 다 나와 그리고 그 직책에 다 맡겨가지고 그 사람들 세력 갖도록 하고 이승만이 처음에는 좀 친일파 청산을 할 것 같이 보였지만은 오히려 공산주의자들의 그런 그 이 도전에 대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관료 질서를 그대로 경찰관이나 이걸 채용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친일파들을 대거 그냥 등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친일파 청산을 비롯해서 일제 잔재 정리가 전혀 안 됐습니다. 예. 두 번째 과제는 뭐냐? 45년 8월 15일 그때부터 분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단에 대해서 교회가 얼마나 고민했느냐? 오히려 그 시기에 참 이 가운데서도 참 그 부모님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에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당시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이념적으로는 이 반공의 최일선에 섰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계에서 계속 얘기되고 있는 서북 청년단 문제 같은 것도 그 서울에 있는 모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뒷받침하고 이끌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념적 대결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분단되어 있는 남북 이걸 하나로 합치는 문제에 기독교가 얼마나 관여했느냐 전혀 못했다. 오히려 분단에 더 앞장서 나갔다 하는 점을 저는 또 지적합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정부가 서고 해야 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민주주의를 이제 근착, 착근시키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들어서고 이승만이 여러 가지 행태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장로 대통령 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거의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에 모이래 참여를 합니다. 교단들이. 그 뭐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은 이렇게 참여함으로써 해방 이후 민주주의를 착근시켜야 할 그 시기에 기독교는 오히려 거기에 더 반대적인 그런 입장에 처했다. 이건 오늘날을 이런 시기와 비슷하지 않나. 지금도 여전히 그 세 가지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가 뭐 제가 이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60년대 61년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기독교가 각성을 합니다. 당시에 진보적인 교단이라고 하는 교단들도 이승만 정권 하에서는 거의 협조했습니다. 그러다가 61년 군사정권 이후에 가서는 그 진보적인 그런 교단 그때는 진보 보수가 따로 없었습니다만은 좀 더 인권 민주화 운동에 앞장을 서게 되고 80년대 오게 되면 통일운동에도 앞장서는 그래서 저는 그 시기에 한국 기독교는 민족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사실 한국의 인권 민주화 운동과 그리고 통일운동 이건 기독교의 몫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독교는 오히려 우리 사회에 대해서 빚을 갚는 역할을 했고 또 그때 기독교는 오히려 이쪽 그 보수 진영에서 생각하면 자기들이 뭐 전도 잘하고 이래서 그래 성장했다고 얘기하겠지만은 어느 사회학자의 그 이 논문에는 요 시기에 굉장히 발전한 것은 기독교가 인권 민주화 운동 통일 운동에 앞장섰기 때문에 60년대에서 80년대 말까지가 제일 한국교회 성장기거든요. 90년대 가면 성장률이 좀 이제 주춤해지기 시작했다가 2000년대 가서 이제 내려앉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바로 기독교가 당시에 인권 민주화 운동 통일 운동 여기에 앞장섰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사회적 신뢰를 그 당시 이제 얻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어떤 분들은 왜 한국에 이제 85년 이후에 물론 이제 교황 방문 이후입니다만은 어떻게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냐 하는 것도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설명.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이제 70년대 80년대 한국 기독교 성장은
사회적 신뢰를 얻은 게 큰 이유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군. 예, 그렇죠. 그 초기에는 이 기독교와 그 다음에 뭐 이 프로테스탄트죠. 그 다음에 네. 천주교 사이에도 네. 70년대 유신 정권에 들어가면은 네. 서로 힘을 합쳐 가지고 네. 이 인권 민주화 운동 여기에 앞장을 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전체적인 비율에서 본다면은 이 개신교 측이 훨씬 컸습니다. 네. 그 저쪽에서는 단일 어떤 그걸 가지고 나오고 네. 이쪽에서는 여러 단체가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게 이 개신교 쪽은 좀 어설프게 보이지만은 네. 그러나 그 전체 몫을 본다면은 개신교 측이 훨씬 컸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지금 계속 이제 기복을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고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은 오히려 반대 예. 현상을 보고 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가라앉기 시작한 거죠. 네. 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이런 그러니까 왜 조금 전에 얘기한 게. 바와 같이 네. 민족 네. 문제에 대해서 네. 극단적인 대립관계 네. 기독교가 적어도 참 다른 사람들이 남북 문제나 한반도 통일 문제에 관해서 적대 의식을 고취하고 고양하고 네. 그러하더라도 적어도 기독교는 평화를 얘기하고 네. 화해를 얘기하고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 소리가 점차 죽어가고 네. 오히려 적대의식을 강조하는 그 소리가 네.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더 강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뭐냐면 대형교회의 출현입니다. 네. 대형교회의 출현이 그 대형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이 된다면은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러나 네. 그 위에 있는 보스의 그 뭐 지위나 이것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자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정권과 타협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뒷거래를 네. 많이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권의 요구에 그게 편입하다 보니까 이런 현실들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많이는 모르지만은 전 그렇게 그냥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이 남북 나눔 운동의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통일운동을 위해서 뭐 그게 대해서 크게, 예, 크게 한 건 말씀하시면서 그 우리 저 뭐 목사나 특별히 이제 교회 전임 사역자 아닌 일반 성도로서 예. 삶에 관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예. 예, 남북 나눔운동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뭐 예. 주도적으로 한 건 예. 아닙니다. 출발은 93년 4월에 남북 나눔 운동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마침 그때가 김영삼 정권이 출발했을 때고 한완상 부총리가 통일 부총리로 있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그분의 도움도 받고 해가지고 이 북한을 돕는 일에 가장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측 교회와 그다음에 보수 측 교회가 당시에 손을 잡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사적으로 봐도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남북 나눔운동이 한 축이라면 또 아마 다른 축은 저 외국인 노동자들 돕는 일이라고 예,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별 것 아닌데 곧장 네. 저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네. 할 수 없이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예.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고 난 뒤에 동남아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소위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한국에 참 많이 왔습니다. 왔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3개월 비자 가지고 와가지고 여 일하면서 그냥 불법 체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와도 당시에 의료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불법 체류자가 되니까 그 의료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두 가지, 하나는
이들에게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네. 그래서 각 민족별로, 그래서 지금 저희와 같이 하는 거기에는 한 5~6개 그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베트남 하면서 쭉 4~6개가 있는데, 그건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불법 체류자들의 의료 문제를 위해서 우선은 주일날 오후에 여러 기독 의사들, 기독 의과대학생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진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해외에서 오시는 근로자들 대부분 합법적으로 들어오면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지금 대충 한 10% 외국인 근로자의 10%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네. 정부에서도 불법 체류자를 다 그냥 내몰아 나가게 할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는 영세 이 중소 기업들이 거의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한 200만 됩니다. 네. 200만에 20만 정도, 10% 정도는 네. 불법 체류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국가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체계에 들어가라 하고 네. 저희한테 신청을 해도 저희가 값이 싸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받지 않습니다. 네. 예, 불법 체류자에 한해서 네. 그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네. 그 다음에 돕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것도 1993년부터 네. 지금까지 쭉 하고 있는데 네. 절들어 가끔 어떻게 그걸 시작했느냐라고 얘기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런다. 네. 물론 그렇게 대답합니다. 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한 번은 일본 그 NGO 단체에서 자기들도 이런 일을 하는가 봐요. 우리나라에 와서 역시 같은 질문, 왜 그걸 하게 되었느냐 이런 질문을 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당신들과 관련이 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네. 나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일제시대사를 공부하면서 네. 한국인이 일제하에서 얼마나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는가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도 일본 사람의 2분지 1 정도밖에는 대우를 못 받았다. 네. 그때 왜 대우를 못 받았는가 하고 올라가 보니까 다른 이유가 없다. 비양심적이거나 또는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그게 아니었다. 아니고 결국 간 데는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였다. 네.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가 일제하에서는 그런 서름을 받았다. 그런데 88년 이후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 저희가 초기에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초기에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 65%가 대학을 다녔거나 대학을 졸업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고급 인력입니다. 네. 이런데 그 사람들에게 3D 업종에 있도록 하고, 지금은 조금 환경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때는 2분지 1을 한국 사람의 2분지 1도 채주질 않았습니다. 봉급. 네. 네. 그래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말 빨리 배워가지고 적응을 잘합니다. 네. 능률도 오르고요. 그런데도 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인권 유린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뭐 손가락 잘리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제대로 치료를 못 받죠. 왜 이렇게 되는가? 따져보니까 결국 그건 민족이 다르다는 네. 그 사람들은 우리와 민족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렇게 방치를 한다 네. 이거죠. 자,
그러면 내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민족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일제로부터 우리가 큰 수모를 당했는데 거기에서 교훈을 제대로 역사적 교훈을 제대로 얻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그렇게 천대를 할 수가 있느냐. 그 인격적 모독이라든지 인권유리라든지 이건 초기에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멤버들 집을 방문을 좀 했습니다. 여름에 공장 한 구텅이에 뭐 막아가지고 그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들어가니까 이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더운 일기니까 이게 있어가지고 도저히 내 같은 거 한 시간도 못 있을 그런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름을 받고 교훈을 받은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을 향해서는 역시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저렇게 참 대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저 가슴에 세월호 배지를 지금 달고 계신데요. 선생님께 그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걸 갖고 있을 때마다 우리 시대가 나를 포함해서 우리 시대가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유족들에 대해서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가 해야 될 책임을 내가 이걸 갖고 있음으로써 달고 있음으로써 좀 더 환기하고 좀 짊어지고 가자 하는 의미. 그리고 이걸 갖고 있는 더 중요한 이유는 나는 부끄러운 놈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이 시대가 이런 것을 해놓고도 뻔뻔스럽게 이렇게 지나는 데 대해서 정말 부끄러움 그 상징입니다. 그런 걸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진솔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혹시 선생님 좀 더 마지막으로 덧붙이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네. 올해가 참 종교개혁 500주년 참 뜻깊은 해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때에 조금 좀 반성하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잘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요즘 그 종교 개혁과 관련해서 아까 얘기한 그 1520년,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1520년에 루터에 있어서는 종교 개혁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논문 세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까 우리 강 교수님이 지적한 그리스도인의 자유, 또 하나는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교회의 바빌론 유수 포로죠. 요 세 가지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 중에서 둘째 번 제가 지적한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 여기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속을 타파해버리는 그런 원리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성직자들은 이건 거룩한 것이고 일반 노동자들이나 그 다음에 이건 하찮은 직업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그 직업 마찬가지로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직업 그것 또한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 우리들을 향해서 그 얘기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인사제설이 나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만인사제설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부연을 한다면은 루터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소명, 뭐 독일어는
베루프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영어로 하면 콜링, 소명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만인사제설에 있어서는 직업과 소명, 그러니까 이것은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성직이 고귀함과 동시에 일반 직업, 일반 부르심, 그것도 꼭 같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교회, 오늘 여기 중심이 돼가 평신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뭘 하고자 하는데, 평신도들이 각성해서 루터에 이런 만인사제설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좋지 않은가, 긴급하지 않은가, 여기에 종교개혁 500주년의 의미를 더 새겨볼 수 있겠다 하는 것 하고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평신도 이쪽 이 모임이 그런 걸 뚫고 새롭게 개척하는 귀한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만율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920대부터 예수 믿고 천당 가자 하는 게 우리의 표였다면, 또 그리고 1970년 이후 예수 믿고 복받자 하는 게 우리의 표였다면, 이제는 그 표를 바꾸어서 설사 예수 믿고 우리가 천당을 가고 뭐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의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복받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예수의 제자 되는 것일 텐데요. 오늘 이만율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예수의 제자 된 삶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루트의 그 만인 제사장설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의미, 이 일상을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우리가 제사장 삶을 사는 것이라 하는 것을 오늘 또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또 다음 달 박상훈 원장 모시고 의사로서 어떻게 일상 속을 살아가는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